경희대 유형으로 이 이미지를 그려볼게요. 스케치는 요렇게 끝냈어요. 자취를 하기 전에 일단 빛을 한번더 느껴주세요. 빛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빛 받는 쪽의 윤곽을 살짝 닦아내 주셔야지 돌아가 있는 면을 느낄 수가 있겠죠. 14호 바바라로 그려볼게요. 물붓입니다. 물붓으로 큰 면을 잡아주면서 큰 덩어리를 먼저 발라주세요. 큰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평면에서 덩어리감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그 평면 안에서 덩어리감,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 인물의 고유색을 물감으로 이것저것 섞어서 최대한 닮은 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얼굴에다가 이마에 두건 같은 거 쓰고 있고, 약간 베트남 모자, 꽃갈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죠.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같이 다 넘어간다는 거죠.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 모자랑 두건과 얼굴을 분리하지 말고 세로로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큰 구조는 큰 덩어리는 세로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로로 생긴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일단 그게 숲이에요. 숲 안에 작은 나무들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산길도 있을 거고 뭐 새와 뭐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일단은 산을 먼저 그리고 큰 거, 큰 덩어리, 숲, 그 안에 밀집되어 하나하나 모양을 이루는 나무를 그린다. 그게 이제 작은 구조겠죠. 큰 구조는 산, 큰 산. 산은 이제 원추죠. 원추나 원기둥이나 구나 어차피 똑같은 구조이지만. 자, 물을 많이 뿜은 붓으로 결대로 붓을 돌려가면서 붓을 대잡고, 대잡는 것은 대잡는 이유는 붓에 결이 있기 때문에 면을 그릴 때와 붓끝을 그릴 때 그럴 때 붓이 휘어져 있는 모양을 잘 활용해서 붓이 휘어져 있는 모양을 잘 활용해서 자, 요렇게 돌려서 붓끝으로 요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 요렇게 돌려서 붓끝으로 마무리. 붓은 결이 있으니까 그 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붓을 이렇게 대잡아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또 돌려서 물을 쓸고 내려오면서 아직 붓에 물이 많아요. 광대뼈. 크게 발라도 될것 같아요. 돌리고, 또 돌려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더 가면 조금 더 어두운 톤이 나오게 되죠. 주름이 있어도 눈에 덮여 있는 안용근은 없어질 수가 없죠. 둥글게 싸고 있는, 눈을 싸고 있는 안용근. 주름 안에는 반드시 큰 구조, 뼈와 근육이 존재한다는 거죠. 주름에 현혹돼서 큰 덩어리를 잃어버리면 하수죠, 하수.
절대로 안 돼. 징그러워지죠, 그런 그림이. 뭔가 자기가 되게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림이 조잡하고 꼬질꼬질하고 인물 특징이 안 나오고 매력이 없게 느껴진다면 큰 구조보다 작은 구조에 집착했을 확률이 커요. 반드시 튼튼한 건축물 위에 관찰로 인한 사실적인 표현, 묘사가 좋은 거죠. 자, 얘도 여기를 같은 면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코 옆에서 인중, 입을 통해서 턱까지 내려오는 요거를 한 면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돌아가는. 아까 이것도 같이 돌아가는 크기. 아까 처음보다는 부재물이 좀 물감이 좀 떨어진 상태. 모양이 요렇게 생겼으면 바로 이렇게 끊지 말고 곡선을 한 방에 내려주시고 방향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해주세요. 물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하지 말고 바로 곡선을. 웃고 있는 얼굴이지만 웃고 있으면서 약간 입이 좀 넓어졌지만 그 밑에 있는 인중의 모양이나 큰 구조 이렇게 돌아가는 큰 구조는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덮을 건 덮어주세요. 이 얼굴의 중심, 미간, 코끝, 인중, 입술의 앞모양, 그리고 턱, 중심의 생김새, 구조를 찾아서 중심을 잘 맞춰주세요. 중심부를 꼭 맞춰주세요. 한 번씩 이렇게 구조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구조의 방향대로 했더니 뭔가 면이 생겨서 입체감이 나려고 하는 느낌이 나죠. 두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상의 모양대로 같이 돌고 있다는 하나다 머리와 얼굴과 라는 생각을 필히 하셔야겠죠. 그게 기본기입니다. 콩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기본이 쉽게. 자, 역시 붓꽃을 좀 써서 주름 붓꽃을 좀 써서 주름도 살짝 자 그려놔주세요. 이쯤 같이 돌아가는 거 앞에 여기 표시해놨죠? 같이 돌아가는 또 돌려서 붓꽃으로 마무리 이런 거 붓을 돌려서 마무리 모자로 인해서 모자 밑에는 모자의 그림자 좀 어두워요. 그림자를 덮여서 모자 밑에는 좀 어둡죠. 자, 이 창이 모자의 창이 여기가 가깝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빠지는 거예요. 흐리게 그려줘야 돼요. 흐리게 상당히 흐리게. 여기는 가까워지고 여기 가깝잖아요. 때로는 이런 건 좀 거친 붓을 갤 때 좀 내추럴하게 개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붓을 다듬지 않고 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오히려 형태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잊어서는 안 돼요. 돌리고, 붓고 촬영해서 모양 형태 그려주고. 얘도 마찬가지, 이 창이 여기는 앞에 있지만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얘가 다시 튀어나오죠.
할아버지는 동남아 쪽 시골에서 고기를 잡으시는 분인 것 같으니까 약간 이 모자도 이렇게 새 모자가 아니라 약간 오래 쓰신 그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거든요. 아까 이미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물감 좀 더 두툭하게 바르면서 형태도 너무 새끈하게 그리지 마시고 빈티지 느낌 물씬 풍기게 해요. 터치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자기의 그 감성을 좀 담아서 이 할아버지를 진짜 사진을 찍듯이 똑같이 그리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면서 이 할아버지의 그 생근사만 담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까지도 전달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네. 그러면은 그 의도가 그림 안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의도를 한 것을 알아줄까?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의 느낌을 이 손으로 전달을 시키세요. 여기 튀어나 이마 쪽에 있는 두건은 마찬가지 이마와 함께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자, 면 들어가고 튀어나오게 옆으로 돌려서 붓 끝으로 작은 구조들 주름들 모양들 주름의 모양이 자연스러우니까 뭐든 좀 튀어나오게 이게 하나라고 하나로 계속 봐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긴 튀어나와. 여긴 들어가. 여긴 뒤로 가. 자, 여기 뭔가 이미지 보면은요. 이게 같이 연결된 이 사람의 이 광대하고 같이 연결된 면이 느껴져요. 이미지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먼저 느끼고 그걸 학생들한테 느껴지는지 물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느껴진다고 대답을 해요. 선생님들이 먼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표현할 때 비로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까지는 반, 나머지 반은 그 아는 것이 자기 그림에 다 전달이 되어야지 오롯이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볼 수 있죠. 이마에 비근근 귀도 어둠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귀가 이제 그 이쪽에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살짝 이런 깃발 같은 데가 좀 밝아진 거지. 어둠 쪽에 있는 거죠. 근데 귀가 앞으로 오면 안 돼요. 귀를 밝게 하거나 너무 대비를 줘서 이목구비처럼 앞으로 오면 안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얘는. 광대뼈가 살아있네요. 광대뼈의 모양이 고스란히 보이네요. 여기 크게 터치 한번 더 줍시다. 이런 식으로 더 주고 귀를 깔았는데도 아까 한번 깔았는데도 주변이 어두우니까 귀가 상대적으로 다시 또 살아나요. 그럼 귀의 밝음을 또 죽여줘야 돼요. 또 늘려줘야 돼요. 죽여주는 게 아니라 또 늘려줘야 돼요. 밝지 않도록 밝아서 튀지 않도록
자, 이 할아버지는 어찌됐든 살아있는 인물이고 어떤 객관적인 형태, 객관적인 톤, 객관적인 색, 거기 플러스 자기의 연출, 자기의 느낌도 같이 전달해 준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세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생명력, 그 생동감, 이 할아버지의 어떤 이 고기 잡다가 약간 쉬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흐뭇해 하시는 표정도 들고 웃음 짓는 눈빛에서 삶의 애환 이런 것도 들고 그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느낌들도 같이 이 그림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면 분명히 전달이 된다는 거죠. 어떤 걸로? 뭔가 모르게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림이지만 그림은 숨을 쉬는 건 아니지만 마치 숨을 쉴 것 같은 느낌 같이 돌고 있는 느낌이 드나요? 하나가 된 느낌이 좀 드나요? 이렇게 앞에 있고 꺾이고 뒤로 가고 앞에 있고 여기 중심 여기를 중심을 기준으로 얘는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그럼 턱은 할아버지가 또 뭐 이렇게 턱을 좀 들고 있는 포즈예요. 여기서는 여기 얼굴과 이 팔 앞에 튀어난 이 얼굴과 이 팔이 제일 포인트 핵심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모두 다 뒤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강하게 뽑으면 강하다 뭔가 어둡다 진하다 자 강하다 어둡다 진하다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하다 어둡다 진하다의 그 개념을 다시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턱이 네, 지금 여기 까맣게 찍어난 부분을 기준으로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지만 얘도 원기둥으로 뒤로 갑니다. 원기둥으로. 자꾸 돌렸죠? 원기둥. 뭐가지 원기둥? 원기둥으로 뒤로 가고, 똑같죠? 제가 약간 푸른색으로. 를 써서 지금 턱의 깊이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 얼굴과 함께 이 빛을 향한 팔, 밝은 부분, 밝고 가까이 있는 부분, 근육, 팔 근육 표현해 줍니다. 자, 이 어깨선 얼굴보다 뒤로 갑니다. 뒤로 간다는 생각을 좀 해주세요. 뭔가 바르는데 좀 힘을 빼서 좀 초연한 느낌으로 뒤로 가니까 붉게 그을린 피부색을 좀 과감하게 한번 발라봐요. 자, 남은 붓으로 여기 얼굴도 같이 좀 연결성 있게 발라볼게요. 자 여기 팔꿈치는 진짜 강한 분이죠. 여기랑 여기
그죠? 밟고 여기서 쑥 모가지 들어갔다가 다시 팔이 툭 튀어나오고 팔꿈치 어두운 부분을 기준으로 또 몸이 훅 뒤로 가고 이 팔꿈치는 엄청 강하게 찍어주면서 또 붓끝으로 모양 만들고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이 허벅지에 붙었으니까 이 어둠을 같이 칠해주셔도 돼요. 같이 칠해주면 참 같이 칠해줘야죠. 그림자랑 같이 쑥 들어가죠. 팔꿈치는 훅 끊어줘야지 공간감을 낼 수 있겠죠. 자, 이 시원한 면이니까 직선으로 쫙쫙쫙쫙 가주세요. 그림자까지 항상. 자, 그림자는 같이 칠해주세요. 그림자는 동반자. 김동률 노래. 그림자와 동반자. 두 노래 다 좋으니까 그걸 합해서 그림자는 동반자.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쭉 긴 구조는 길게 쭉쭉 밀어주세요. 쭉쭉, 쭉쭉. 그림자까지요. 제가 지금 그리는 동안에 따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하나의 붓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 쭉 밀다가 다시 위로 와서 이런 데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한 부분만 그리고 다시 붓이 팔레트로 가지 말고 주변을 찾아다녀 보세요. 어디를 또 가도 되는지 시야를 넓히는 과정이에요. 덮을 건 덮어주고요. 덮을 건 덮어주고요. 때가 되면 덮어줘야 돼요. 그 때를 잘 알아야겠지. 쭉쭉. 지금은 남겼지만 때가 되면 덮어주세요. 여기도요. 여기도. 삼각근. 다시 팔로 와서 쭉쭉 곡선은 곡선, 직선은 직선 눈에 손을 맡긴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보이는 것에 손을 맡긴다. 자, 항상 손은 꼬붕이다. 눈에 눈이 보야다. 그 얘기 했죠, 몇 번. 자, 덮을 때예요. 덮어주세요. 자, 얘네도 덮을 테니까 덮어주세요. 뼈는 아직 조금 아깝지요? 자, 이 붓으로 여기도 한 번 더 옵니다. 결대로 발라주고 있죠. 과감하게. 과감하게. 뭔가 확신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눈에 확신을 가지지 않고 쫄아가지고 칠하면은 생동감을 내기가 힘들죠. 보이는 거에 확신을 가지세요. 이렇게 발라도 되나? 저렇게 발라도 되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외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방법은 없어요. 정해진 건. 보이는 게 정답이고 보이는 거 안에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보이는 거 안에 원리가 있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면 되는데
어떤 정해져 있는 하나의 방법, 한 가지의 방법, 한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죠. 그것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공식처럼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건 좀 심각하게 다시 그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팔꿈치가 이제 중요한 뼈기 때문에 팔꿈치를 찍었지만 이 팔 부분이 이 몸하고 거리감을 내기 위해서 이 팔은 이 손 이 팔은 튀어나온 부분 이 거리감을 내기 위해서 무조건 살려야 되는 부분이죠. 강조해야 되는 부분. 이 손 계속 되잡아줍니다. 계속.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두운 부분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죠. 여기는 강한 부분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두운 부분과 강한 부분과 진한 부분 그거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두운 부분을 지금 좀 그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붓은 다 물붓이에요. 물을 많이 해서 지금 묘사하는 붓이 아니에요.